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지난주 귀때기 청봉에서 바라보던 공룡능선을 만나려고 다시 설악에 들었습니다. 설악이 열리고 맞는 두 번째 주말이죠. 이곳을 찾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색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고난의 길로 들어갑니다. 설악에서만 볼 수 있는 불빛 행렬,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에게 불빛이 되고 용기가 되어줍니다. 시작은 함께 하지만 목적지는 여러 갈래로 나뉘겠죠. 오늘 산행 코스는 오색 분소를 출발해서 대청봉에 오르고 희윤각 대피소에서 마등령까지 공룡능선을 넘고 비선대를 지나 설악동으로 하산하는 약 20km의 거리에 13시간 전후가 소요되는 결코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무르미 고개에서 천불동 계곡과 공룡능선으로 갈라집니다. 공룡능선은 무르미 고개에서 신선봉과 1275봉, 큰세봉, 나한봉을 지나 마등령까지 약 5km의 구간으로 능선의 모습이 공룡이 용수숨 치는 듯한 장쾌한 모습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등령 삼거리에서 마등령과 비선대를 지나 설악동으로 하산하거나 오세암과 영시암을 지나 백담사로 하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출발점을 한기령 휴게소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거리는 3.5km 정도 늘어나지만 오색 코스에 비하면 조금 덜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곳은 설악입니다. 설악에서 정상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죠. 제가 처음 올랐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거리도 조금 짧아지고 등로도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정말 힘든 오르막입니다. 지난주 많은 비가 와서 수량이 엄청납니다. 여기저기서 거친 숨소리와 응원과 동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색은 지난 가을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올라가는데요. 그 사이에 새로운 계단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표지판을 보면 1.3km밖에 안 남았다는 반가움과 아직도 1.3km나 남았다는 좌절감이 공존하게 되더라고요. 이때쯤엔 갈지자로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적어서 저희도 줄을 서보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엄청난 바람과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 컷은 담아야겠죠. 전날 비가 와서 운해도 좀 있고 하늘도 맑을 거라 기대했는데 운해는커녕 강풍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진달래가 피어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중천과 정상보구는 봄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도망치듯 중청으로 내려와서 아침 식사도 하고 몸을 좀 녹입니다. 한계령에서 올라오는 갈림길이죠. 이곳도 바람은 불지만 대청에 비하면 그냥 봄바람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산행했던 도명님을 만났습니다. 제 키가 작은 게 아니고요. 이분 키가 240입니다.
조영님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마등령까지 이어지는 공룡룡선과 천불동 계곡으로 갈라지는 운명의 갈림길 문어미곡에 서게 됩니다. 이곳에서 갈등을 많이 하게 되죠. 결국엔 걸어도 후회하게 되고 걷지 않아도 후회하게 된다는 공룡룡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후회하게 되는 오르막을 시작으로 5km에 이르는 고통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설악은 고통만 주지는 않죠. 힘들게 올라온 이에게 설악의 장엄함을 선물합니다.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안전한 산행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촛대바위 안쪽으로 들어가면 멋진 조망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대청 방향의 풍경 아름답죠? 물론 가을 풍경도 끝내줍니다. 공룡에 오시면 이곳을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룡능선 최고의 조망터 1, 2, 7호봉을 올라갑니다.
이곳 삼거리에서 마등령과 비선대를 지나 설악동으로 하산하거나 오세암과 영시암을 지나 백담사로 하산할 수 있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불이 나게 내려갑니다. 그래도 멋진 풍경은 지나칠 수 없겠죠. 설악은 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라서 느끼는 감정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담아드립니다. 이제 이곳에는 오지 않겠다는 시크릿님,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올 때마다 힘들었지만 올 때마다 설악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 겁니다.